아버님은 1910년생 7월 27일생입니다. 6.25 당시 아버님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성동소방서에 재직하고 계셨습니다. 서울특별시 성동소방서에. 그 시기를 연상을 하니까 눈물이 나서 말문이 맥힙니다. 1960년 6.25 사변이 나던 해 8월 2일 날 그 성동구 행당동이라고 있습니다. 무학여고 바로 옆에 운전면허 시험장 바로 옆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8월 2일 날 새벽 3시쯤에서 인민군이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따발총과 총기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닥쳐가지고 아버님과 가족을 깨워가지고 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제 수색을 한 연후에 아버님이 입고 계셨던 그 당시 소방공무원 관복과 아버님이 왜 그렇게 보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장롱 속에 있던 태극기와 또 라디오와 아버님이 애용하시던 물건을 제 보따리에 싸게 만들어가지고 새벽 2시쯤에서 아버님이 파자마 바람으로 인민군 무장인민군에 의해서 성동 내무소에 연행이 되어서 그 이후에 아버님의 생사를 여러 차례 확인을 시도했으나 확인이 되지 않고 오늘날에 이르렀고 또 그 당시 성동 내무소를 거쳐가지고 저을지로 입구에 있는 그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. 그 도서관이 인민군의 정치보위부 건물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연행등장소가 아버님이 정치보위부라고 해서 정치보위부까지 가서 면회를 시도를 하였으나 반동의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면회가 사절이 되고 또한 그 이후에 9.28 수복이 된 다음에 서대문 교도소에 가서 그 시체들이 줄비하게 늘어져 있는 냄새나는 시체 썩은 냄새나는 그곳을 아버님의 형체를 뒤져봤으나 저도 제가 아버님의 형체는 간대운되었고 혹시 그 이후에 생사를 확인하려고 무단히 노력하였으나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. 지금 정부가 60여 년이 흐른 이 시기까지 그 억울하게 납치당해 가신 그 양반들의 생사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무력화된 상황입니다. 지금도 60여 년이 흐른 이 시간에도 그 시기를 생각하면 목이 메어 피눈물이 나는 이런 감정이 사로잡혀 있는데 그들은 이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? 역지사지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폭폭하면은 이 시기가 흐른 시기까지 이렇게 목매어 이런 것을 부르짖겠습니까? 그 아버님이 납치당해 가실 때 그 상황을 제가 그리면은 비참하게 납치를 당해 가셨기 때문에 사망신고를 일부러 안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생각하건대 지금쯤은 돌아가셨으리라고 예상이 되나 돌아가신 것을 확인을 안 한 거로 제 후족의 사망신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버님,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으나 지금은 불효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, 아버님.